네, 두 페이지 영문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의 중요성 계속됩니다. 자, 문장 주요 요소 중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그다음에 물론 보호에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그다음에 목적어 외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문장의 주요 요소는 총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품사는 part of speech라고 그랬죠. 품사 part of speech, 그거는 총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장 주요 요소 중에 동사가 있죠. 물론 이거를 수로라고 그러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 더 맞는 말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저는 동사 또는 뭐 본동사 이런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물을 중심으로 주어가 있는 경우, 물론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명령문이 되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 자, 요렇게만 있는 경우가 뭐예요? 예, 요렇게만 있는 경우는 일형식 문장이죠. 일형식 문장. 물론 여기에 수식어들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두 단어로 될 수도 있지만,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또뭐 여기 다른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다음에 뭐 절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주어와 동사뿐인 일형식 문장인 간단한 문장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일형식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로, 목적어가 없으면 무조건 얘는 자동사라 그랬습니다. 얘는, 그리고 보호도 없으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형식은 완전 자동사, 저 일형식은 완전 자동사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는 목적어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좀 부족하죠? 이건 뭔가 불안해, 불완전해. 그래서 보충하는 말, 보호. 물론 이제 여기선 주격 보호죠. 왜냐하면 이 보호는 이 주어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상태라든지, 사람의 신분, 직위, 포지션 이런 것들을 표현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격 보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이 형식이죠. 이게 바로 이 형식. 그리고 동사의 종류는 자동사이지만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엔 뭐로 말까요? 이제는 아마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목적어 있으면 지금 이쪽은 무시하세요. 여기는 지금 이쪽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쪽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타동사가 되겠지. 이제 이 동사는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완전 타동사가 됩니다. 여기는 아직 보호가 없어요. 완전 타동사. 그다음 물론 이렇게 목적어 하나만 있는 경우 완전 타동사고요. 근데 이제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치사 없이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와서 두 개의 이제 명사가 오죠. 사실은 명사, 두 개 명사, 전치사 없이 오는 두 개의 명사. 항상 명사가 그냥 오면은, 전치사 없이 오면은 항상 신경을 쓰라고 그랬어요.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건 완전 타동사. 그래서 이제 3형식이 됐습니다. 자, 물론 4형식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IOTO 형태가 되면, IOTO 형태가 4형식이고, 요거를 수요동사라고 따로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목적어가 있는데, 이제 4형식의 경우가 3형식의 경우입니다. 물론, 그냥 넘어갑시다. 좀더 자세, 그건 복잡한 얘기가 될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보호가 나왔죠. 물론 이건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는 왜 목적격이냐? 이 목적어와 관련이 있는 보호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의 어떤 상태나 동작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동사이죠.
타동사이면서 목적어 있으니까. 근데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 타동사가 됩니다. 불완전 타동사. 그래서 이거를 오해 형식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문장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형식인 경우, 2형식인 경우, 3형식인 경우 또는 4형식인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5형식인 경우. 물론 여기에 이건 다 주요 요소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식어들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형용사 절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절 같은 거. 그럼 굉장히 길어지겠죠. 네. 자, 그래서 문장의 이제 주요 요소 품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가 될, 아까 1형식, 2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보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가 될 수 있죠. 물론 동사는 주요소의 동사, 즉 여기서는 수로라고 그러기도 한다 그랬어요. 수로는 여기서 이제 품사에서는, 팔품사에서는 동사가 되겠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는데, 이 형용사는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보호가 됐다라는 게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에 되는 겁니다. 한정적인 용법, 즉 명사의 한정에서 그 명사만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경우는 아니에요. 다른 강의에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도 될 수 있는 게 명사나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여기 주격보호와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마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서술적 형용사의 서술적인 용법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주요 요소와 그 다음에 팔품사, 그렇죠? 팔품사와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매치를, 그렇죠? 문장 구성과 팔품사를 매치시켜 봤어요. 자, 그 나머지들은 다 품사 중에 다른 것들, 이 세 가지 빼고는요, 부사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기능어이거나 다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예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형용사 중에서도 반쪽이죠.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만. 그것이 다 주요 요소가 되고 나머지 다른 품사들은 다 수식어입니다. 자, 그 얘기가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한 게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은 보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한정적인 용법은 명사 수식하고, 예문 같은 거는 앞에 강의에서 다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